안녕하세요. 아찌로망입니다. 오늘은 여수시 공영자전거 여수랑을 타고 오동도 입구에서 신월동 넘너리 마을까지 약 8km의 해안도로를 따라 자전거 투어를 가볼 겁니다. 오늘 제가 가는 코스는 평길이라 힘들지 않고 갈 수 있으며 또한 일몰 시간에 맞춰 목적지에 도착하면 해질녘 아름다운 노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숨겨두었던 히든플레이스도 나오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엑스포 홍보관 앞에 있는 여수랑 대여소에 왔습니다. 여수랑 대여는 어플을 통해 누구나 쉽게 대여가 가능합니다. 일일 대여 요금은 1,000원입니다. 대여 시간은 2시간입니다. 2시간은 실제 사용 시간을 말하며 2시간 이내에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대여 반납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단, 대여 당일을 넘기시면 다음날은 사용이 안 됩니다. 자전거를 대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타이어를 손으로 눌러 공기압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키 높이에 맞게 안장 조절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안장은 자전거에 탔을 때 무릎이 15도 정도 구부러지는 높이가 가장 좋습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자전거 투어는 오동도를 출발해서 해양공원 여수수산시장 히든플레이스를 경유해서 신월동 넘너리 마을까지 8km 구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곳의 히든플레이스도 가볼 텐데요. 숨겨진 데크길과 조개껍질 해변입니다. 오동도 입구에 애기 동백꽃이 피었다가 지고 있습니다. 동백을 닮아 흔히들 애기 동백, 개동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외래종인 일본의 산다와 꽃입니다. 오동도 동백은 3월 초가 지나야 만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터널 안은 위험합니다. 갓길 인도를 이용하시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낭만 포차와 하밀 등대는 패스합니다. 이순신 광장을 지나면 여수 평화의 소녀상이 나옵니다. 수산시장을 지나 첫 오르막길입니다.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시면 힘들지 않고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 부분에 가면 누군가가 설치해둔 평상과 벤치 의자 그리고 흔들 의자까지 있는데요. 거기서 잠시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 휴식을 다 하셨다면 바다로 향하는 왼쪽 길을 따라 내려가면 조그만 방파제가 나오고 당머리 마을로 가는 자전거 골목길이 나옵니다. 잠시 방파제 주변을 둘러봅니다. 오늘의 숨겨진 장소 히든플레이스가 보이네요. 이 골목길의 끝에는 오늘 소개할 첫 번째 히든플레이스가 있는데요. 조개껍질로 이루어진 해변입니다. 참 정겨운 골목길입니다. 벽에 그려진 벽화가 그 정겨움을 더해주는데요. 마침 자전거 라이딩 벽화가 있어서 따라해 봤습니다. 절로 웃음이 나오고 즐거웠습니다. 자, 여기를 가면 그 모래 해안인 줄 알았더니 가보면 야, 연인과 와야 되겠네.
첫 번째 히든 플레이스 조개껍질 해변입니다. 건너편 돌산도에서 보면 마치 작은 모래 해변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조개껍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 보셨던 작은 방파제에 수산 가공 공장이 있는데요. 아마도 그곳에서 버려진 조개껍질들이 거친 물살에 부서지면서 조류를 따라 이곳에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해변 같습니다. 참고로 돌산대교 밑은 조류 흐름이 상당히 빠른 곳입니다. 여기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화롭습니다. 개껏하는 저 아주머니도 도시 풍경과 대비되어 참 평화롭게 보이네요.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멋진 요트도 지나가 줍니다. 요트를 향해 손을 흔들어 봅니다. 조개껍질 해변을 뒤로 하고 이 언덕을 올라서면 참장어 하머거리로 이어지는 두 번째 히든 플레이스가 나옵니다. 아, 여기가 계단집이네요. 메뉴는 조개구이와 해물삼합이네요. 두 번째 히든 플레이스 해안 데크길입니다. 아주 짧지만 조개껍질 해변과 잘 조화를 이루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꼭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오늘의 숨겨진 장소 이 두 곳은 꼭 다녀가시길 추천합니다. 영상에 담지 못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장어 드시러 오신 분들 계시면 이 마을 따라서 쭉 들어오시면 이렇게 돌산대교로 올라가는 데크길이 나타납니다.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썰물 타임이라 알몸을 드러낸 해초도 보입니다. 지난번에 모 유튜버분이 여기에서 한 달 살이하고 가신 것 같은데 아마 이 마을일 겁니다. 마을 건너편으로 돌산도가 보이고 라마다 JCS 오션힐 호텔과 크루즈 선착장도 보이네요. 마을 초입에는 참장어 거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모 샤브샤브 집들이 모여 있는데요. 하모는 지금 제철이 아니라서 요즘에는 붕장어 샤브샤브와 새조개 샤브샤브를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당머리 첫집을 추천합니다. 여기가 총 8km 구간의 절반인 4km 지점입니다. 소요시간은 약 45분 걸렸네요. 당머리 마을을 빠져나오면 어항단지와 연결되고 곧바로 국동수변공원으로 이어집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많은 시민들이 나와 여가 활동을 하는 곳인데요. 특히 캠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장소입니다. 주변엔 화장실이 있는 무료 차박지도 두 곳이나 있는 곳입니다. 와, 이 배 들고 싶어. 배가 겁나게 많습니다. 이야. 배를 아유. 오늘 목표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15분. 오늘의 최종 목적지 넘너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일몰 시간에 맞춰 오시면 서쪽 방향 고흥반도로 넘어가는 해넘이 노을을 바다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은 날이 좋지 않아 노을을 담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다행히 이틀 전에 촬영해둔 노을 영상으로 대신 편집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여수 여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